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0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8.8%, 승용차 6.5%, 석유 제품 38.4%가 줄었고 특히 중국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월간 수출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9월 무역 통계에서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이 4,028억 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8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일본의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일본 정부의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이 4.2%로 집계됐다고 고시했고 5년 만기 LPR도 전달과 같은 4.85%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게 되고 지자체는 화물차와 버스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이는 내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월요일부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지난주에 호재성으로 좀 발의가 됐던 소재였죠. 브렉시트 부분이 합의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일단은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이게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 통과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브렉시트가 뭐 노딜이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보고 가자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국내 상황 역시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수출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11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경기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중국도 6%의 경제 성장률 바오류라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1년은 맞겠지만 내년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실적 시즌으로 이어가면서 업종별, 종목별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 조정을 보이던 코스피의 전기전자 업종은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중국발 우려가 나오면서 블록기를 우려나왔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화학, 은행주 등도 상승합니다. 운송장비 지난주 내내 힘들었는데 오늘도 좀 갈팡질팡하며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뭐 개별 종목 장세인데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HLB만 지금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HLB, HLB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상한가 진입했고요. HLB도 20%가 넘는 급등인데 엘리바와 합병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종목들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뭐 HLB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내리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재미없는 월요일 장세입니다. 한 주간의 일정들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이슈들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부터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064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066,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이 206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아래로 6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이 큰 2060포인트가 넘어가는 지수 중에 위아래로 6포인트밖에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 정도로 지금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추체 보시면 수급도 오늘 뭐 개인만 사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개인이 612억 원 사고요. 기관이 13억 원 팔고 외국인은 750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는데 투신 쪽에서 좀 팔고 있고 보험도 팔고 일단 기관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주체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다시금 5만 원
복귀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5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5만 900원까지 신고가 인진을 하다가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밀리면서 종가 4만 9,900원에 마감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또 5만 원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워낙에 물량이 많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지면 SK하이닉스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하고요. 전해드린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주에 12만 500원대까지 빠진 바가 있었죠. 지금도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역시 15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을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보화, 현대모비스도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정입니다. LG화학, 신한제주 전해드렸다시피 화학, 그리고 금융주들은 올라갑니다. 다음을 살펴볼까요? LG생건, 포스코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 KB금융, 삼성물산 모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647.53, 사실 뭐 코스닥도 빨간불이긴 한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648부터 645까지 한마디로 여기도 위아래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장중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은 아니고요. 수급 조치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일단 수급이 그렇게 오늘 양시장 모두 좋지가 못하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기관 가운데에서도 사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흔들흔들 거리는데 다행히 개인이 931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거래 물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해드렸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HLB만 지금 무려 22%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저점이 2만 1000원대였습니다. 지금 석 달도 안 돼서 이만큼이 올라온 건데 보시는 대로 HLB 올라가는 이유는 엘리바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HLB와 엘리바 합병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또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 상승을 가정합니다. CJN은 펄어비스 KMW 빠지는데 펄어비스가 시총 4위로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가 시총 6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휴젤이 시총 7위, 그리고 메디톡스가 시총 10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315,300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식약처에서 지금 판매 불허 메디톡신에 대해서 나오면서 회수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량들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헬릭스미스도 오늘은 상승 흐름을 가져왔는데 상승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빠지고요. 솔브레인 빠지는 가운데 메지온 올라갑니다. SFA, 원익 IPS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환율 살펼보도록 하죠. 환율이 1174원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1180원을 쉽게 깨고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랜만에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이고요. 뭐 월요일 시장도 영 신통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시작은 그래도 지수나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 보여도 종목적으로는 체감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까지 이어가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오늘은 그렇게 눈에 띄는 일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나 기업 실적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10월 22일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9월 한국의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달 같은 경우 방한한 외국인들이 14% 작년 대비해서 늘었던 158만 명을 기록하는 만큼 일단 관련돼서 어떤 변화들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인이 한 22% 증가한 57만 명의 수치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경절에 대한 변화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떤 그 중국인 중심의 관광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확보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2020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정부 시정 연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예산안 관련돼서 지난
대통령이 언급을 했듯이 어떤 건설 관련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예산에 포함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그날 같은 날 일본 왕의 즉위식이 있는 상황들인데 총리가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를 통해서 어떤 대일관계의 변화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 이 두 달째 하향세를 겪고 있는 상황들이죠.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밝혔듯이 물가에 대한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마이너스권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만큼 아무래도 이번 달도 물가지수의 생산자 관련된 물가지수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또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23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제품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아마 DDR5 관련된 쪽의 분위기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5세대 통신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관련된 GPU,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전략과 함께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고 갈지를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종목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상사, 제일기획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지난 분기 때 적자폭을 키웠다가 시장에 상당한 쇼크를 좀 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올지 그리고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일단 회계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그리고 보잉, 이베이, 포드, 캐터필라 이런 쪽의 실적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가총액 2위 정도다 보니까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의 동향들, 그리고 이베이나 또 소비 관련된 쪽의 이베이 쪽 그리고 경기 민감 관련된 캐터필라 이런 쪽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0월 24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지난 GDP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 1분기 때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보였었는데 바로 2분기 때는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일단 일시적이었다라는 쪽의 기저효과의 흐름들을 보여줬던 모습들이었죠. 근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정도의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0.5%대 성장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경제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HLB 관련된 또 얘기가 이날 목요일 날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이제 신약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NDA를 진행을 하면서 FDA와 사전 미팅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기대감은 알리바바의 합병과 함께 여러 가지 높아지는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이번에 사전 미팅을 통해서 모든 게 속전속결이 되는 건 아니죠. 보통 신약 허가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 한 상반기는 넘어가야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제 관련돼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국내 판권 같은 경우 위암이 국내 발병하는 암 중에서 손에 꼽히는 상위권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인데 주가는 일단 최근 들어서 이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약간 눌림목이 들어왔었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이 필요한 흐름들이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과 10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미국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표의 부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점, 이번에도 아직 그렇게 눈높이는 높지 않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2 통화정책회의와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기준 금리에 대한 변화 흐름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뉘앙스가 계속 경기 부양 쪽의 의지를 보여주는지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날 중요한 한국의 실적 발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실적 관련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LG생활건강, 포스코, KB금융, 그러니까 웬만한 각 섹터별, 업종별 대장주가 다 실적 발표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동향들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를 하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5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무역지수와 교육조건, 그리고 10월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계속 하향화를 이어오다가 일단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저점에서 반등이 살짝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아마 추세적으로 계속 반등으로 들어갈지는 여러 가지 여타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수소연료전지차 소재와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주들의 섹터 동향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그룹 관련돼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파기 환송심이 공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0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래도 한번 소비심리지수가 충격을 받고 최근 들어서는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난 달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추이를 지켜보게 되면 기대감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다는 관점 쪽에서 다시 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LG와 그리고 현대건설 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 하나하나 쭉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 실적 관련된 쪽에 가장 큰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한 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 특히 시장도 이에 따른 부분들을 염두할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에 변동성은 좀 더 어떤 종목이나 특히 대형주 쪽에 대한 변화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한 1년 전부터 하향되었던 기업 실적들이 일단 이번 부분부터 어느 정도 반전, 즉 바닥권을 마련하고 앞으로 반전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지표는 여전히 지난 금요일 날도 중국에서 안 좋은 GDP 성장률 관련돼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만큼 기대감이 낮은 반면에, 특히 각국의 글로벌 정부 쪽에서 부양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중심의 어떤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부강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도 살짝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아마 코스피 지수는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환율 같은 경우가 달러와 약세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워낙 강세가 진행되는 만큼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면서 조정권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환율 효과와 함께 방어하는 흐름들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 2050선 중심의 단기 지지권들 확인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환율과 관련된 동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달러와 약세에 따른 변화를 환율이 움직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주식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약간 버팀목으로 들어온다라는 점들도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체감지수와 관련된 매매 흐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적 중심으로는 압축하는 계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에서 대표적인 IT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소재 부품 장비 쪽,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5G에 대한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아마 갤럭시 폴드 2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부품 관련된 쪽에 대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도 한 단계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에 따른 부분들도 같이 관심 쪽에 넣어두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또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어닝 시즌 한창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좀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네. 뭐 사진 공유 응용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스냅채팅이 화요일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에 뭐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통신 업체인 T-모바일과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주후반에는 아마존.com, 그리고 트위터 등이 아무래도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업체인 T-모바일입니다. 뭐 이 회사는 같은 업종의 스프린트와 합병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병은 미 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몇몇 국가들이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실적 전망에 따라서는 통신 서비스 관련주가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화요일날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그리고 치퍼틀레 그 멕시칸 그릴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도 치퍼틀레 그 멕시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CEO가 레스토랑 운영을 또 새롭게 바꿨고요. 또 마케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지털 판매 주력을 했던 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성과가 가시화된다면은 패스트푸드 업계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종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그 오래된 그 기업들의 그 변신도 주목했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3%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 조정을 거쳤던 만큼 실제 실적 발표가 예상 대비 좋게 나온다면 이번 주에 증시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기업 실적을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뭐 잘 나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부진한 기업이 많아진다면 금리 인하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금리 인하 이제 뭐 29일, 30일 사이에 정해질 텐데 이 부분 좀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네, 그 9월 FOMC의 그 점도표를 보면요. 7명의 고위직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요. 여기에 콜린 그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부의장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도 포함이 됐지만 지난주부터는 매파인 크리스 에반스 시카고 은행 총재까지도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해도 좋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FF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전에 15일까지만 하더라도 72%에 불과했는데 아무래도 주후반 들어오면서 88%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 베이지북을 보면은 경기와 관련된 성장 전망이 완만하게 확대해서 느린 속도로 확대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있고요. 또 9월 소매 판매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차례 보험적 금리 인하였다면 이제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시장도 한 가지 호재가 다음 주부터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증시 보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8월 6일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닥을 좀 다졌다고 글로벌 경기가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이후부터 하나둘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일본을 제외한 MSCI 아시아 지수를 보더라도 8월을 바닥을 치고요. 지난주까지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역전쟁 당사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7월 대비해서 7.3%나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10.6%, 그리고 대만은 10.5% 상승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연초 대비 지수 상승률만 보더라도 무려 23%에 달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TSMC라든지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말, 연초로 갈수록 주가 상승 압력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의 업종별 주가 상승을 보면요. 정보 기술주라든지 일반 소비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보 기술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IT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아시아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지금 하락세에서 반등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요. 또 일반 소비재들까지도 아시아 증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에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아무래도 구체적인 무역 합의안과 관련된 사인을 한다든지 추후 2단계, 3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그 반등세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환율도 크게 절하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실마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쪽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중국이 지금 바이오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6% 경제 성장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6% 성장 목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졌는데요. 아무래도 2조 위안의 기업 감세라든지 증취세 개혁, 여기에 기업들의 보험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수요 자극 정책을 다 펼쳤지만 1992년 이후에 2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막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그 분기별 성장률을 보더라도요, 작년 1분기에 6.8%를 고점으로 5분기 연속 둔화세가 뚜렷했는데요. 아무래도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둔화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악화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마저 계속 얼어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세나 SOC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 펼쳤지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경제 기초 체력을 높이는 쪽으로 주안을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목표인 6%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진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개혁시키거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정도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 중국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은 이제 뭐 성장 부진을 탈피하고자 대대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회성 재료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양책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존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대규모 자극 정책들이죠. 재정정책, 금리 인하 같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대에 들어간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맞지도 않고요. 또 중중국 함정에 빠져들면서 투자의 한계 효율, 투자가 GDP 단위 한 단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이전보다는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주택 버블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부양을 통해서 풀린 돈이 다시 주택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을 푸는 밑빠진 그 독에 물붓기식 정책은 앞으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기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휘전하거나 관세를 그 철폐하기 위해 미국의 진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양보안을 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책 대출 금리인 그 최고 대출 금리죠. LPR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4.2%인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이 있고요. 또한 지준율을 현재 13%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1%포인트 정도 더 떨어뜨린다면 아무래도 1조 6천억 위엔 정도의 대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난도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프라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그 특별채권 발행을 좀 더 증액시키는 안, 그리고 상반기 소비의 그 성장 기여도 한 60%에 달았기 때문에 자동차나 가전보조금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노인 간호, 의료와 같은 제3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연계된 이런 그 발전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 규제안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진국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무역전쟁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도 게임체인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좀 꼽히는 게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이 3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GDP 대비해서 한 50%가 3차 산업에서 창출되는데요. 이 때문에 GDP 1%만 올리더라도 고용 유발 개수가 무려 2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6% 성장이 조금 깨지더라도 연간 1200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 안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5G와 관련된 그 80조 원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3천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여기에 2천만 명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5G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5G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라고 하는 SEP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4D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이런 표준을 가져갔지만 5G에서는 중국이 대단히 약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기지국도 연내 15만 곳에 달할 정도로 설치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15만 곳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고요. 미국의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5G 예약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비즈니스 쪽에도 상당한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창출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나 전자부품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하드웨어 보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수요도 상당히 커지면서 중국과 관련된 이런 그 5G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5G를 지렛대 삼아서 내수 시장 확대를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생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쪽은 제2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쪽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상황에 집중해서 종목 짚어드리고요.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